이건 조금 비껴나는 건데, 현대 자본주의는 경쟁적이며 개인주의적입니다. 여러분, 리차드 도킨스가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썼어. 한국에서도 아주 유행했습니다. 그렇죠? 이기적 유전자라. 그래서 이 사람이 이 1859년에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을 쓰면서 요거를 특징적으로 뭐 할까? 자연, 인간 상태를 뭘 할까? 그 당시 테니슨이라는 알프레드 테니슨이라는 사람이 시를 하나 썼어요. In Memoriam ALL. 자기의 사랑한 친구를 기억하며 추모 시를 썼는데 상당히 긴 시인데 그긴시 안에서 뭐가 있냐? 자연. 그 당시 이 테니슨이 기독교인이었는데 그 당시에 야, 이 점점점 과학이 발전하고 성서 비평하고 자연 신앙이 흔들렸어요. 그 자연이 뭐냐? 자연을 뭐라고 했냐면 이빨과 손톱이 피로 물든 red in tooth and claw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표현을 딱 잡아갖고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에서 자연, 인간의 본성은 약육강식, 적자생존 이론이 나오고 이 당시에 케인스 학파에 영향을 주고 당시 경제학에 영향을 줘서 지금 기업들의 기본적인 그 방향은 뭐냐? 약육강식이에요. 약육강식. 공룡들의 싸움이야. 거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기적인 유전자다 이거야. 도킨스가 주장하는 인간의 이기적 유전자는 생명의 기원과 인간의 본성을 과학한 과학적인 설명인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이게 완전히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과학이 진리의 유일한 기준이라고 믿는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그렇죠? 사이언스라는 건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이언스는 오늘날까지 true. 이거는 provisionally true예요. 가정적으로. 10년이면 true하는 가능성이 많고, 50년이면 false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하늘의 별이 몇 있겠다고요? 92년대 허블 망원경인가 발견되기 전 100억 개였는데, 지금 500억 개라는 거예요. 500억 개에 500억 배가 있는데. 여러분, 눈이나 심장 얼마나 알것 같아요? 과학적인 발전으로 10년 후 우리가 아는 눈에 대한 기능 있죠? 이거에 100배, 1000배, 10000배를 알 거예요. 과학은 항상 그만큼만 알고 있다는 가정일 뿐이지. 근데 우리가 과학주의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이 과학이 그렇다고. 종교에서 말하는 건 과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일수록 과학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삶에 중요한 것이 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우정이 제일 중요하지. 사랑이 제일 중요하고, 회사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신뢰예요, 신뢰. 이걸 과학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 회사 망해요. 그래서 우리 유전자 불가피하게 이기적이고, 우리는 경쟁자에 대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다가 만들어졌다. 우리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 삼아. 그러면서 이 당시 이타주의가 나오잖아. 아우구스트 꽁트가 알투리즘. 이거 환상이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인간에게 어울리지 않은 성스러운 일루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걸 갖고 이거 윌슨입니다. 하버드 생물학자가 밈이란 개념을 만들어요. 밈. 밈이라는 개념. 문화적인 비유전적이지만 사회 통용되어. 특별히 뭐 체러티 파운데이션 이런 거 만들면 그건 뭐라는 거예요? 이거는 체러티 파운데이션은 뭐냐? 언젠가 내가 도움을 받고자 해서 그런 걸 만드는 거지. 사람이 그럴 리가 있냐? 이거를 호혜적 이타주의. 알트루이스틱인데 호혜적. 레시프로컬 알트루이즘이래. 지금 진화론자는 전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인간의 모든 행위는 언젠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에게는 뭐가 있냐? 예, reptile instinct가 4F. 우리가 맨 처음에 뇌가 있잖아요. 우리 뇌가 다음과 같이 세 개가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뇌가 brainstem, 이건 악어도 갖고 있는 거고요. 50만 년 전에. 악어도 갖고 있었어요. 악어, 이거 렙타일 인스팅트라는데, 렙타일 인스팅트는 악어가 네 가지를 한대요. 파이팅, 더 많이 먹기 위해서. 두 번째,
자기보다 힘센 사람은 어때? 도망가. Freeing. 세 번째, 많이 먹으려고. Feeding. 네 번째, 이건 F-word입니다. Reproduction. 생식. 이 네 가지가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네 가지가 기본적으로 저는 진화론적인 생각이고 이것이 현대 사회, 특별히 경영이나 경영학의 기본 이론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인간한테 이게 있다는 겁니다. 림빅. 이게 피에르 브로크라는 사람이 만든데 여기에는 감정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새들이 정어리를 딱 먹고 새끼를 갖다 주거든? 저거가 있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뭐냐? 원숭이하고 온열 포유류는 이 심피지, 심피질의 크기를 보시면 그렇죠? 심피질은 유인원 중 원숭이와 이제 이렇게 인간만이 저 심피질을 갖고 있는데 인간의 뇌 심피질은 50%를 차지하고 원숭이 심피질은 10%다. 그래서 심피질은 인간 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인간 몸의 가장 부분이니까 말과 문자의 반명이기까지 인간 나무이 바로 심피질이 나오는데 심피질은 어떤 거냐? 그러니까 뇌가 커지면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 제주도 갔는데 말 낳는 거 봤거든요. 말이 뚝 떨어졌는데 야, 거기 얘가 한 30분 내내 띠띠한테 걷기 시작하더라고. 그렇죠? 여러 번 걷는데 얼마나 걸렸어? 30분? 한 2, 3년 걸립니다. 잘은 걷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뇌가 커져갖고 미리 나오고 엄마 산도를 통과할 수가 없다. 통과할 수 없어. 뇌가 커지면 어머니 산도를 통과할 수 있도록 새끼들은 시간을 지나서 미성숙한 온열 포유류들이, 특별히 원숭이들이. 새끼들은 무기력했고 어미와 그 집단을 새끼의 생존을 위해서 볼살펴했고 이것이 호메 사피엔스 적용되는데 커다란 뇌를 가지게 되었고, 근데 원숭이는 뭡니까? 수유할 때 자기가 딱 달라서 먹으면 되는 거죠. 근데 인간은 상황이 달랐다는 거야. 인간은 뭐가 없어요? 털이 없어. 털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아기는 어미에게 매달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매달려? 어미는 자신의 욕망과 배고픔을 억제하고 아이가 자랄 때까지 수년 동안 아이를 돌봐야 됩니다. 이 돌봐야 되는 거. 부모의 전적으로 이타적인 돌봄이 아이의 필수죠. 여러분 다 그것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이거를 누군가 세상에 태어나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아이는 어미의 행동을 통해 이타적인 노력과 헌신이 인간 생존의 기초라는 사실을 무의식적으로. 경전은 뭐냐? 이걸 일깨워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사람 앞에 펼쳐라. 이슬람에선 바로 이 컴패션, 이 레헴, 어머니의 모성으로 대표되는 자궁, 그것이 알라의 속성이다. 이것은 아마도 인간의 이기적인 유전자를 억제하고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무조건적인 이타적인 인간성이 모성을 배양시켰고 아이에 대한 헌신적으로 사심없는 행위는 하루 종일 어머니는 아이에게 집중하여 책임지시고 아이에 대한 염려가 그녀의 삶의 중심이 되어버리고 그녀가 좋을 건 싫건 아이가 밤에 울면 일어나 젖을 먹이게 되고 아이가 아프면 자신의 피곤과 분노를 절제하고 사라지게 하는 방법, 어머니의 사랑을 아이가 성년이 돼서 계속되며 그 사랑은 자신이 죽음에 이르러서야 그만두게 된다. 요즘도 저희 어머님이 밥 먹었냐 물어봐요. 좀 안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그게 컴패션, 그게 렘. 그래서 샘족인들은 신의 말씀을 받는 사건은 인간의 경험을 뛰어넘는 사건이에요. 무함마드의 삶이 있어서 혼자 있는 외로움의 시간이 아니라 영어의 두 가지가 있대요. loneliness가 solitude고 loneliness는 혼자 외로워서 못 견디는 거고 solitude는 혼자만의 시간을 자기 스스로 일부러 갖는 거예요. 제가 만난 사람들 소위 말하는 존경받고 인간답고 성공적인 사람들은 solitude를 정기적으로 갖는 사람. 매일 일주일에 하루씩
1년이면 한 달씩 갖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갖고 자기가 깊이 자기를 내면으로 꾹 들어가면, 요즘 명상 그런 것도 그런 거 할 거야. 아마. 들어가면 거기서 내가 얻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카리스마예요. 응? 요즘 뭐 정치가들 왜 이렇게 카리스마가 없는지 아세요? 솔리투드란 게 뭔지 몰라. 옆에 뭐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기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카리스마가 없는 거야. 그래서 메카 근처 히라 동굴로 가서 자기 혼자만의 시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예요. 타한누스. 위대한 종교자들 전기 대부분은 이 패턴을 따르고 붓다가 세상의 고통에 대해 해결을 찾고자 했을 때 집에 안락함을 떠나 슬피 우는 부모를 버리고 머리를 깎고 생선을 지닌 노란 옷을 입어야 됐고 그 시간은 모든 사람이 다 가졌어. 혼자 있는 시간. 예수가 공생애 시작됐을 때 예수는 영에 이끌려 사막으로 가고 사막은 성서 전통의 변화의 공간인 동시에 악마의 출몰 지역인데 성전 꼭대기와 높은 산으로 이끌려져 멀리 떨어진 전망 좋은 곳에서 세상을 종말했고 거기서 더 쉽고 더 현란하고 명백한 길의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그렇죠? 무함마드는 어떤 계시도 받기 전에 이미 메카 히라에 퇴거해서 거기서 그의 동족들의 부족들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아무도 모르게 만연한 영적인 병이 뭐냐 이거야. 이슬람 사람들. 그 해결처를 골똘히 궁리하면서 금식하여 영적 훈련을 수행했고 가난이들에게 자선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이슬람의 힘입니다. 최근에 나타난 자비의 영웅들을 다 이 수도 과정을 지켰고 남아프리카에 돈으로 와서 아직 행동지침을 결정이죠. 간디는 도시를 돌아다니며 평범한 사람들의 공공을 주의깊게 살펴봤다. 이건 샤갈 그림에서 그죠? 모세가 자기만의 시간을 40년 동안 사막 생활했대. 그래서 신을 발견해. 다시 이 여기서는 이제 이 집단적인 사람들이 40년 동안 어디? 또 광야 생활해. 이스라엘로 가기 전에. 그 기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타누스란 말을 제가 굳이 옮기자면 devotion to oneself. 대부분의 인간들은 남을 위해서 인생 살다가 죽어. 자기한테 투자하는 시간.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아까 첫 번에 이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아까 까라 이끄라비스미 라비깔라디 할라까 이렇게 나왔어요. 우주를 창조한 너의 주님의 이름으로 이끄라. 낭송하라. 뭘 낭송하라는 거야. 자기 미쳤는 줄 알았어요. 피덩이에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이게 알라까. 알라까 피덩이. 이게 96번이 이제 알라까. 피덩이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때 이제 처음 첫 번째죠 이게. 낭송하라 너희 주님은 너그러시고 펜을 가지고 가르치신 분이고 도를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라. 이걸 자꾸 들어요. 자, 미쳤나? 그때 카디자가 당신 안 미쳤어 라고 확인시켜줬다. 무함마드는 자기가 하지만 계시를 자기 부족에게 말하기 시작하고 이것이 이슬람 경전의 꾸란의 구절들이고 10년 동안 그렇죠. 무함마드 그의 추종자들은 처음에 무시당하고 막 하고 뭐 뭘 내고 도와주고 막 그랬더니 이 상인들이 막 반대하는 거야. 그렇죠? 무함마드의 결정적으로 일신교적이었고 박해하기 시작을 하고 몇 년 동안 쿠라이시 부족은 무함마드의 거래를 금지했고 아사지경이 10년 지난 무함마드의 아나 삼촌이 사망하였고 마침내 뭐 결정적인 순간 이제 자기 부인 까디자가 죽어요. 삼촌도 죽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성사는 전적으로 다른 경전인 꾸라는 해석하는 정통이 있는데 꾸라는 오랜 시간에 걸쳐된 개변적 본문 정수가 아니라 23년 동안 바로 게시된 책입니다. 이게 이제 다른 책하고 좀 다른 거죠. 꾸란이라는 단어는 암송을 의미합니다. 리사이테이션이라는 뜻이에요. 암송. 꾸란 처음부터 끝까지 읽도록 고안되지 않고 다만 숙련된 암송자가 읊은 말을 청취하도록 돼 있다. 계속 들어야 돼. 그렇죠? 계속 몇십 년 전 들으면서 이게 쌓이면서 그 의미가
자연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슬람 세계 최고의 조용필이 누구냐? 지금 이집트에 있는 장님인데 이거를 완벽하게 아홉 가지로 다 부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 낱말의 소리가 그 중요한 부분이며 텍스트 곳곳의 주제, 단어, 어구 그리고 소리의 패턴이 한 곳에 그 한 곡의 변주처럼 되풀이되면서 분산되어 있는 경주적 한 대 모으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생 꿀한 암성을 들으며 보내며 정신 속에 스며들어 일관성 있는 하나의 실체가 된다. 꿀안에 성급하게 적응하지 마라. 머지않아 그것이 온전히 너한테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52세 그 유명한 헤지라를 하게 됩니다. 이게 사람들이 못 살겠어. 여기서 622년에 52세에 어디로 가냐? 메디나. 약간 야스리비였죠. 야스리비에서 메디나 종교의 도시인 메디나가 돼요. 622년 무함마드와 그를 따른 수백 명이 메카를 떠나 그의 아버지 무덤이 야스리브로 이주하고 야스리브의 종교 지도자는 내전을 겪고 있었고 제로운 중교자로 잘 알려진 무함마드를 초청했습니다. 야스리브 무함마드의 도시 메디나를 알려주게 됐고 6년 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이슬람 공동체를 건설하고 거기서 이제 세 번의 아주 엄청난 전쟁을 누구하고 메카의 상인들하고 하죠. 무함마드는 메디나 돌아 거주하고 3년 동안 이슬람 종교 아랍의 전체를 지휘하고 632년 3월 무함마드가 마지막으로 메카 순교를 하고 수천 명의 무슬림이 따랐고 그래서 다시 메디나 돌아와서 얼마 알타가 사망합니다. 그 100년 동안 그의 가르침은 아라비아 동쪽으로는 인도, 중국, 서쪽으로는 모로코, 프랑스, 스페인까지 퍼졌다. 그래서 그 신이 이 신입니다. 알라예요. 알라. 꾸란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입니다. 최고의 민족들 아울르키 떼비라고 나오는데 아울르키 떼비가 누구냐? 유대교와 그리스도 책을 갖고 경전을 갖고 있는 민족들과 논쟁하지 말아라. 우리는 우리에게 온 계시가 너희들에게 온 계시를 믿는다. 우리 알라와 너희 신은 한 분이다. 우리는 그분에게 승복한다. 맨 처음에 꾸란에서는 그렇죠? 기독교와 유대교의 신과 우리 신과 똑같다고 말했어. 그래서 우리 신명이 1이라고 있고 아주 오래된 신명이죠. 이건 기원전 26세기에 등장해요. 세기 문자에 보세요. 그런데 일라 이건 기원전 20세기에 등장합니다. 아주 오래된 시 신명이 32장에 등장하지. 그래서 일라라는 단어가 바로 무함마드가 차용한 단어. 그래서 일이라는 어근이 있었어요. 이 어근은 기원전 26세기부터 등장합니다. 그 이 단어의 어근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아랍어의 아왈라라는 아왈라라는 것이 뭐 to be first, prominent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서 왔다. 그래서 이게 아카드 사람들이 일이 여기 없어지면서 일룸 이게 아카드어로 가시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세기 문자로 하늘의 별 표시 딩길 사인으로 해서 그렇게 쓰고요. 여기 액센트 같은 경우는 이게 뭐가 되냐? L이 돼요. 히브리어로 L. 이 단어가 많이 등장하죠. 이스라엘, 셔무엘, 엘로이, 엘샤다이, 엘렐렐 조금. 그런데 이게 기원전 26세기 등장하고 또 신명이 또 하나 등장하는데 이게 기원전 20세기 등장. 이게 아브라함 시대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 신명기 32장에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어떻게 바꾸냐? 액센트가 이렇게 되면은 이게 짧아지고 이게 O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Fortive H, A가 들어가고 신명기 32장에 하나님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엘로아입니다. 엘로아.
그래서 기원전 20세기 아브라함 시대 때 유행한 그 신명을, 요 신명을 누가 픽업했어요? 이게 아랍에게서 픽업한 거예요. 아랍에게서는 뭐예요? 정관사 R이죠? 플러스 일라. 그럼 알리프가 없어져 갖고 알라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라라는 신명이 새로운 신명이 아니라 바로 그 신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그 신. 오케이. 알라라는 단어는 아랍어 정관사에 해당하는 알과 아주 오래된 신명입니다. 신명기 32장에 등장하는 일라와의 결합으로 그 의미는 바로 그 신이다. 무슬림들은 알라께서 꾸란을 알라의 마지막 대언자인 무함마드 천사의 가브리엘을 통해서 계시했다고. 꾸란과 아브라함의 말인 순나 하디스를 한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무함마드를 새로운 종교의 창시라고 생각하지 않고 원래 신, 아브라함이 믿었던 신, 모세가 믿었던 신, 예수가 믿은 신으로 돌아가자. 그런 운동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이제 또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 단어가 아주 오래된 셈족 단어예요. SLM. 이 단어가 맨 처음에 기원전 26세기 아카드에 등장을 해요. 아카디언에 등장을 해갖고 여기서는 샬림. 샬림이란 뜻이 to be whole, 온전한 거. 온전하고 빛을 다 탕감한 걸 샬림이라고 해서 샬림. 그래서 이게 이제 한 12세기서부터 히브리어로는 이게 바로 똑같습니다. 샬, 램. 여러분 뭐 멜키세덱이 살렘의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그 명사가 여기서 파생된 명사가 샬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샬람. 샬람이 액센트가 여기 들어가면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이 만나면 인사를 뭐라 그래요? 샬롬이라고 그러죠? 샬롬이라고 그래요. 이게 기원 후 7세기에 똑같은 단어가 이제 아랍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대로 갖고 와요. 샬람이 아랍어가 되면은 신이 S가 돼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 살람. 그래서 아랍 사람들이 맨 처음에 만나면 뭐라 그러냐? 마 살라마. 마 살라마. 예, 헬로 라는 뜻이 마 살라마. 그렇게 해서 아랍어에서 그렇게 믿는 집단을 뭐라 그래요? 이슬람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 무슬림이라고 그래. 그런데 그 샬람이 뭐냐? 신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은 것이 내 이웃한테 전달되는 느낌 같은 게, 이게 좀 복잡한데. 그래서 샬롬 샬람이 이집트에서 마뜨고 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메고 힌두교 브라흐마 르다 다르마 까르 유기인 도고 이게 아브라함 전통에서는 히브리어는 샬롬 아랍어는 살람. 이게 무슬림 보겠습니다. 아랍어 무슬림어는 중요한 세모어근 SLM의 사형 남성 무사 단생으로 살람은 뭐냐 평화라고 번역하지만 근본적인 의미는 신, 우주의 원칙과 원칙을 지켜서 조화로운 삶을 살다. 신의 뜻에 승복하다. 이런 뜻입니다.
무슬림은 신과 이웃과 조화로운 삶을 영위하는 사람을 무슬림. 그러니까 이 꾸란에서는 아브라함도 무슬림, 모세도 무슬림이고 예수도 무슬림이고 야곱도 무슬림.